4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관계로 녹화에 뵈며 계정이 바뀌었죠. 전에 할공교회 계정을 이달의 공격을 받아서 폐쇄가 되었고 지금 옛날 계정 주품위를 할공교회로 개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요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나눌 찬양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자, 진리 등대 길 길이 빛나니 우리들로 등대되어 우리의 사랑 비추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마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원천에여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마마라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권천에여 살리세. 자, 오늘의 날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자,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득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움이냐 등경 위의 두려움이 아니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공개적으로 주님을 높이며 공개하며 증거하며 또한 온 회중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나이까. 많은 마음머리 도울 것이며 또 대적하는 자를 마음머리 이 주여 또한 도와 물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 다만
그들이 쓰임 받을 뿐이며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일 앞에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만임을 고백하며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나눔에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갈 때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등경 위에 그리고 또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 말이 무엇이고 또한 등경 위에 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경 위에 등불이신 예수님, 뭐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종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있겠고, 그러나 그 근본의 등불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등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말 안에 가리지 않다라는, 저는 이 말이라는 것이 뭐 조랑말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어요. 목회자분들도. 제가 이것을 원어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지, 구절 강의의 이 파워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고, 들은 적도 없어요. 어느 목회자, 어느 뭐 인터넷 내외, 뭐, 어느 오프라인 설교에서도 이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뭐, 누가 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제가 뭐 이렇게 온오프라인 만에 접촉을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걸 들은 적이 없어요. 네. 구절 강의를 통해서 이 파워를 느끼게 되죠. 이 말이라는 것은 뭐 훔, 퇴, 말 이렇게 뭐 나와 있을 겁니다. 훔이 뭐잘 보이진 않는데 또 쌀을 담을 때그 부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등경을 이 말통, 둥그런 8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말통에 넣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비춰져야만 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선구겠죠. 자, 등불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불, 명수아 리크노스는 어근뒤고 빛에서 유래되었으며 빛등불을 의미하였고 구에 거의 변함없이 일종의 기름등불을 의미했다. 등은 본래 위가 열린 사발 모양이었다가 사발 아시죠? 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막힌 등이 생겼다. 등은 대개 빛을 좀더 확산시키기 위하여 등잔 위에 올려놓았다. 리코노스는 시스메오크의 40세기 남은 시부리 네르 니르에 영어로 사용됐다. 네르와 니르는 기름과 빛을 내도록 불빛이 되는 이용되는 심지가 들어있는 작은 사발 모양의 물건을 가리킨다. 구약 성경에서 등은 비록 비유로 나온다. 그것은 수명 또는 하나님의 도움의 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등불, 우리의 등불이 되신 주님, 하나님 도움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등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나타낸다. 약한 이제 뭐 사용된 이유는 뭐 욥기서가 있겠죠. 또 마태복음 5장 15절의 비유 우리가 나타낸 선구자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빛을 발산하기 위하여 그것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것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한 법을 지적해 준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의 제자들의 세상에서의 역할에다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이 제자들은 그들의 처한 상황에 광명을 주도록 힘써야만 한다. 등불은 말 안에나 은밀한 구석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에 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 나타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모호한 태도를 할수 없다. 그들의 삶의 특성은 사람들이 보고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낼까 말까 그런 갈등적인 모호한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가르칠 가능성도 있으며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에 의해 공개적 증거도 암시하고 있다. 자, 슈프미조 제해석입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도움의 근원이라고 한다. 내 앞길 너무나 어둡고 막막하기에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주님은 빛의 빛이 되어 도움의 근원이 되시고 계속 불을 떼주시는 기름이 되셨다. 매일 성경을 묵상함으로 빛을 비추고 말씀의 성령으로 그 기름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공개적 증거가 따른다.
나의 사명을 은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등불은 등경에 돋는다. 노방 찬양, 버스킹이죠. 한 몫을 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디아스포라적 열방 공개전도 일을 하지 못하고 썩어 가기에 망한 것이다. 교회는 공개적으로 전도하는가, 공개적으로 구제와 성교 찬양 전도하고 있는가, 돌아와야 한다. 교회가 좀 전도 성교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 나옵니다. 말이 무엇인가? 명사 모디오신으로 라티어 약 100, 약 8리터에 해당하는 고체 도량의 그릇을 의미한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기쁘게, 이 강해를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나이 뭐 50, 47이죠. 40 가까이도록 알지 못했고, 신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았고, 어떤 목회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 구절 강의를 통해서 알게, 30년 만에, 교회 다니면서 30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 알았던 그 내용에 대해 나와 있죠. 크리스찬은 대, 좀 말, 이런 데 가려서 잠수 타지 않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아니면 고백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또 침상 안에 두지 않는다, 평상 안에 두지 않는다, 이게 무엇인가? 클리네라는 것은 침대, 침상, 평상을 의미합니다. 평상은 뭐 식사할 때 식탁 그릇을 의미하죠. 사람이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는 장소이다. 환자를 운반하는 들것 또는 병상, 운반대에 대해 사용한다. 등은 식탁 위에 침대 위 옆에 두는 것이다. 그 아래 둔다면 부적절하고 우스운거리 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지 못하며 무익하게 되겠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버스킹, 유튜브 전도, 실내 설교 모두 하나님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레이크니아 초대 등경. 아까 그림을 보시면 그 나무에 등경이 있었고 거기에 램프 같은 등불을 두었죠. 등경은 또 나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썩어서 그런 등경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속으로 된 금으로 된 그런 등경 등이 현재 나와 있겠죠. 등불은 빛을 확산시키기 위해 등경이나 초대에 올려놓는다. 레이크나는 70년부터 40년 시브리 메수라 용어로 사용되어 메수라는 등대고 등불이 녹인 대를 의미한다. 메수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메수라의 등경이라는 것. 7개 교회를 상징할 때 금으로 된그 메수라 등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세계 장막이나 성전의 등대, 메수라 등대. 그거죠. 미크니아는 대부분 장막과 성전 안에 있는 등대를 뜻하며 가정집의 촛대를 대개 사용하기도 합니다. 등불장과 등경은 잘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등불장과 등경 구분해야 되겠죠. 사진을 구분해 놓았죠. 아까 처음 보셨죠? 참조를 바라면 등경은 어쩌면 등불의 활동을 보장하는 기구들이라고 할수 있다. 등경, 받쳐주는 것. 등불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 무엇이 있겠죠? 교회의 건물, 뭐 교회의 뭐 콘텐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하나님은 성경에 사실을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옛날에는 구전에서 입술로 전해지다가 뭐 돌, 파피루스, 가죽 종이의 그 인쇄 문명, 지금은 다양한 SNS를 구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쓰라고 주신 등경과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오프라인 교회도 구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등불과 등잔의 지원을 모두 강화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당시에 등경은 나무로 만들어졌기에 뭐그 유물이 적다라고 하죠. 금으로 된 금속만 남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움맥 짓기 등경은 등경 위에 주께서 모든 사람을 살피십니다. 등불을 등경에 둔다. 온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전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 위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돼요. 관련 구절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께서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우리는 만인 앞에 또주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등경 위에 두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쿠람데이와 항상 거룩한 삶을 볼 누구나 볼 때나 안볼 때나 거룩한 삶을 잘 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이 관련 구절 성경 키성경이죠. 키성경이 다음 문맥 짓기는 뭘 의미하는가 생각 좀 떠올랐다. 내가 온 세상 위에 복음을 전한다면 역으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과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등경 위에 등불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라운드에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누가 볼 때나 볼 때나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이다. 악에 들어갑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애나 평생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등불이 나의 거룩한 삶으로서의 빛과 죽음의 역할. 이제 이를 받아들이는 세상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받아들인 세상의 입장을 보자는 것이죠. 지금은 나의 입장,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을 바라보았다면 그 세상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전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진정한 등불이 되십니다. 이 근본 등불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파급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예수님을 등불로 삼지 않은 자는 매일 이 실족의 연속이요 세계의 마지막 그 차이는 엄청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택 여지가 없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하기를 또한 그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문제 풀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과 소금이오니 그 일을 등경 위에 등불같이 그 주님을 공개적 정교에 심시게 하옵시며 식탁 위에 등불처럼 주인이신 하나님께 유익하게 쓰이는 늘 모든 이의 관심사이오니 경건의 삶볼 때나 안볼 때나 등경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하여 주옵시며 근본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빛이 오니 종과 시옥을 가는 복음의 등불이 온 세상에 잘 전해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공급에 쓸 것을 지어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 붙여. 말 아래 등기우지 않는다고 할때 말은 무엇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랑 말입니까? 아니죠. 8리터의 도량형 둥근 그릇을 의미하는가? 물론 뭐뭐가 될 것이다. 참 쉬우면서도 원어를 안 보면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다. 잘 알아라는 느낌의 뜻을 잘 들어봅시다. 해보세요. 답이 뭔지. 2번 등경 위의 뭐뭐처럼 주님은 강력한 공개적 복음 전파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은둔하여 복음을 숨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그 근거성 외에 나를 모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근본 예수님이신 복음의 등불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복음을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한다. 보시죠. 1번은 8리터의 도량은 둥근 그릇을 의미하죠. 2번은 등경의 등불처럼 그같이 살아야 한다.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